핫팩을 발목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춥습니까? 오늘 별로 안 춥다고 방심했더니 너무 추워? 방심하지 마시오. 발목이 너무 뜨거워. 화상주의. 엄청난 맛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저쪽이 라인인 것 같아. 저쪽 사이드 엄청난 맛집 온 것 같지 않아? 아니 맛집인데 어쩔 수 없어. 맛집에 온 숙명이야. 너무 어렵다. 주문하기 너무 어려워. 아 맛있겠다. 배 터지겠다. 옥주를 사람들이 잘 안 시키나 봐. 찾네. 아 corn beef okay 이랬잖아. 자기가 그냥 정해주는 것 같은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와 줄 밖까지 있어. 늦었으면 혼나. 어 주문하기 이렇게 어렵다니. 맛집인가봐. One large coffee. 이게 샌드위치야? 이게 루반 샌드위치. 너무 많은데 양이? 양? 살사 베이고? 맛이 어때? 이 크림치즈가 되게 제일 유명한 크림치즈네. 어? 셀러 아닌가? 아니야 이 크림치즈가 없어 이거. 사고 난 것 같아. 신호등은 멀쩡한 차가 갔다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맛있다는 뚜레쥬르라는 빵집이래. 집에 온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비싸게 팔 수가 있지? 외국인이 뚜레쥬르 케이크를 갖고 있어. 알바생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 여기서 일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뚜레쥬르 창문 닦는 센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 가장 핫하다는 붕어빵 트럭. Would you like to eat fish bread? 델리만주네. 델리만주가 미국 시장을 진출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출하다니. 가슴 양푸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선물을 뭘 받으셨습니까? 아 말도 안 돼 이건. 아 그렇게 비싼 거야? 어느 정도? 일단 할인이 없대잖아. 백화점 1층에 있는 그런 매장이지. 뉴욕에서 박대기 기자입니다. 지금 눈이 매우 오고 있는데요. 조대기 기자입니다. 맨하탄이 70년 만에 엄동 소란의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맨하탄 현지에 나가 있는 고민정 특파원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특파원 잠시 연기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For real. 이게 뭐지? 다프트 펑크인가? 근데 왜 아르헨티나에 계신 거야? 이민으로 걸 왔어? 옛날에는 아르헨티나 이민 많이 갔었어. 아... 독일 아르헨티나 거기가 잘 살았었거든. 아 그러면 처음부터 뉴저지로 간 게 아니었어? 아르헨티나 계시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셨어. 아, 왜 이민을 결심하셨을까? 그때만 해도 누나가 못 가면 되니까. Do you know GoPro? This is GoPro. Oh, nice. GoPro. What is GoPro? Action camera. It's like a video camera. A video camera? Yeah. It's like a video, not a photo. Also, we have to have some action. Snowball fight! Hi, GoPro. Thank you for coming. I'm glad to finally meet you. Oh. I see your photo. Yeah, right? I think all of us are going north. Oh, you yeah. guys are going okay. north. Don't cross the street. Don't cross the street. Nice to see you. Yeah. Nice meeting you. Nice meeting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Bye. Bye.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군. 정말 너무 힘들었구리.